지금이 1시 40분 중구봉입니다. 중구봉 1시 18분인가 여기 도착했습니다. 아이씨 참 중구봉 해발 276m 별로 이렇게 높은 데는 아니죠. 중구봉 고려시대 때 붙여진 이름으로 봉우리가 9개가 있어 생긴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구절 음력 9월 9일 시성사를 치른 산이다. 중구봉입니다. 여기서 이제 천마산 정상이 0.5km, 저기 계양산이 0.8km. 천마산 정상에도 뭐 가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둘레길 코스가 아니에요. 제가 잘못 왔습니다. 아유, 이쪽이 이제 길이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이쪽이 코스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정상에 이렇게 커다란 또 이 돌무덤이 또 뭔가가 또 만들어 놨고요.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천마산 정상으로 가는 것도 좋은 길이긴 한데 저리 갔다가 이제 코스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둘레길 걷는 것이 어쨌든 주 목적이니까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직매이 생태공 통로고 직전까지 가서 원래 코스대로 다시 가고자 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인천 둘레길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저기 보면은 뭐 0.8km니 뭐 0.6km니 되는데 경사가 상당히 심한 편이어가지고 올 때 아주 여러 번 쉬었습니다. 그냥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. 아무것도 또 안 먹고 오전 내내 거의 안 먹고 막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만 내려가는 게 조금만 더 촬영하고 촬영을 이제 아주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이고 여기 아까 올라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. 여기서 이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올라왔는데 높이가 뭐 270몇 미터라고 하니까 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. 중간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봉우리 하나는 올라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죠.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힘은 좀 덜 들긴 해도 경사가 상당합니다. 아까 여기 올라올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힘이 좀 붙이는 상황이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온 길 다시 내려가는 거죠. 둘레길에 집중해야겠다.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머니까 둘레길에 집중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도 앉는다면 또 좋은 길이긴 하죠. 뭐 여기 왕복했다고 해서 크게 뭐 손해라든가 뭐 잘못됐다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죠.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오면서 여러 차례 쉬었거든요. 아주 좋은 오솔길이죠. 그러나 올라갈 때는 꽤 힘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오늘 처음에 출발할 때 목표는 1코스 나머지 부분 걷고 2코스 거쳐서 3코스까지 오늘 간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로서는 3코스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2코스까지만 제대로 걷고 오늘은 마무리한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계획이 계속 목표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. 지금 여기를 살짝 여기도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은 얼마 안 되고요. 그냥 또 급격하게 내려갑니다. 일단 요 영상은 여기까지.